머즈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원 볼륨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볼륨 트레이닝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오래된 트레이닝 기법이죠. 고전적인 기법인데 요즘에는 사실 피라미드 세트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디빌딩에 적용을 많이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저도 잊고 지낸 감이 있었는데 굳이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점원 볼륨 트레이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00회를 하는 겁니다. 100회라는 거는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횟수가 있죠. 그 횟수가 100회예요. 총 10개씩 10세트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10개씩 10세트라고 하는 게 나는 이거 해보니까 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중량의 설정이 잘못된 거죠. 중량의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한 개 들 수 있는 무게, 1RM이라고 하죠. 이 1RM의 60%의 무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kg으로 한 개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60kg가 되겠죠. 100kg으로 한 개를 들 수 있다면 60kg를 가지고 이 운동을 실시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가 1RM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보디빌딩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1RM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얼마가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1RM이 60%의 힘이라고 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이렇게 측정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20회 가능한 무게, 그러니까는 20회가 아주 힘들게 딱 떨어지게 가능한 무게를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해요. 이게 뭐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1RM이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휴식 시간은 60초에서 90초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60초에서 90초를 잡고서 1RM의 60%의 무게를 가지고 10개씩 10세트를 채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죠. 대부분 실패라는 게 끝에 가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5세트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5세트 혹은 이제 7세트 이 정도에서 거의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5파운드를 증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트렝스를 이제 키워가는 그런 트레이닝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뭐 3세트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4세트를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세트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세트 10개 했는데 그 다음 번이 8개, 7개, 5개, 5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은 내 운동의 수량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 방식이 고전적이지만 꼭 배척할 필요도 없고 주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하게 트레이닝을 해주시면은 내 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